지금부터 국제선 최고 예술인들의 무대 대포동 예술극단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제선 사투리 땅치 땅치 땅그라당 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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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방송 희극배우 박성호 동무입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북조선 사투리는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고조 동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함경도요. 이보 주머니에서 손은 좀 빼지 해요. 고조 동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안도요. 대가리 박으라오. 감사합니다. 다음 배워볼 북조선 사투리는 고속도로에서 소변이 마려울 때 쓰는 표현입니다. 고조 동무 아주 급합니다.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함경도요. 이보 지금 퍽하고 터지는 소리가 내 방광이지요. 고조 동무 아주 급합니다. 평안도요. 꽁꽁 묶으라오. 알겠습니다. 고조 아세이들 상당히 재미나는구만. 근데 우리 대장 동무도 같은 무대에 서고 싶어 하시는데 무엇부터 했으면 좋겠네. 대가리 박으라오. 묻으라. 그래서 저속한 아세이들 말고 우리 대장 동무 눈시울을 붉힐 만한 그런 재밌는 드라마는 준비 안 돼 있네. 다음은 북조선 최고의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입니다. 맞습니다. 임수정 동무입니다. 근데 우리 아저씨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어이! 어이 돌탱이. 지석 동무. 내랑 밥 먹으러 가자. 어 싫습니다. 예민아 이거 아니 말을 안 듣네.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아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어? 동무 내랑 밥 먹을래 삽질할래. 내랑 밥 먹을래 노동할래. 너랑 밥 먹으니 같이 죽을래.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나 좀 챙겨 드시라요. 내래 이만 가갔어. 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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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프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미안하다. 배고프다.